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복잡한 곳을 떠나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에서 독립예술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오늘은 강릉의 작은 영화관을 찾아 떠납니다. 와, 이렇게 외진 곳에 오늘 찾아볼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오, 바로 이쪽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릉시 사천면에 자리한 한 작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대표님이십니까? 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작은 영화관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은 네 편의 영화 중에서 한 편을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일단 범상치 않은 외모로 가지셨는데 이 공간도 영화관이라고만 하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느낌들이 같이 들어서 예, 이 공간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숙이라고 합니다. 강릉 지역 출신의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 상업성이 없는 독립영화를 공급받아서 상연하는 영화관입니다. 일단 영화가 네 편이나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을지.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제이와 나. 아,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아, 출연도 하셨어요? 네. 와, 이 영화는 상을 세 번 받았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영화를 보기 전 주인장이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 한 잔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영화 한 편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이곳 대표의 영화 선정 기준은 뭘까요? 저의 선정 기준은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작품. 저는 그런 거가 진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시작된 영화. 작지만 편안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영화 한 편을 감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이런 독립영화를 또 이런 공간에서,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영화 감상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8개는 약간 미완이고 명리와 타로를 봐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명상의 세계로 손님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통해 인생을 살피며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이곳.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그동안에 논문만 써 왔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신소당이라는 훌륭한 여성이 있어요. 대한제국 말기에 살던 여성인데 그 여성의 일대기를 다큐와 드라마 형식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되실 거고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릉의 독립예술극장. 안으로 들어서면 보기 힘든 영화 포스터가 가득한데요. 와, 진짜 처음 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름 영화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깜짝 놀란 게 들어오면서부터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평소에 제가 접하지 못하는 포스터들만 있었거든요. 이 영화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전용으로 상영하는 전용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독립 영화나 또 해외 예술 영화들을 주요 프로그램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게 뭔가 느낌이 마니아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영화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주로 티켓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극장을 운영하는 것들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런 극장들을 지원하는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송은지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전국에 개봉하는 다양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을 보고요. 이제 지역에 잘 맞는 강릉 시민들이 만나고 싶은 영화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상영하고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관의 영화 선정 기준은 뭘까요? 선정 기준은 이제 강릉에서 이제 강릉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들도 상영을 하고요. 강릉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독립영화들 중에서도 또 어떤 의의가 있는 영화들을 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 독립예술영화관. 이 극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이 넉넉지가 않아서 최근에 2월부터 이제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한번 휴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서 한 1년 정도 휴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극장을 이용해 주시는 연간 뭐 한 만 명 이상의 관객분들이 이 극장이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또 영화 문화에 관련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축소가 되거나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극장을 이렇게 하루 동안 둘러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오래오래 이 극장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극장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이 극장을 운영하면서 좀 다양한 영화들, 뭐 이렇게 개봉 영화가 아니더라도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통해서 좀 보기 어려운 영화들, 의미가 있는 영화들을 좀 더 많이 상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유일한 전용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는 영화들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의 영화인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극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 오늘 영화 한 편 어떨까요? 화천군 산의 우체국 맞은편에 위치한 온 동네방 내 마을방송국. 이곳에선 민진 씨를 포함한 8명의 주민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부르는 거예요. 지난해 7월부터 뉴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마을 행사나 크고 작은 소식, 지역 인물들을 소개해온 온 동네방 내 마을 방송국. 아담한 규모지만 방송국으로서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환한 조명의 스튜디오와 여러 대의 카메라, 전문적인 송출 장비까지. 다들 방송의 문외한이라 처음에 막막했지만 함께 배우고 부딪혀가며 꾸준히 제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녹화용 대본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직접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내면 곳곳의 지명 유래. 마을 일을 아세요? 몰라요. 이제 저희가 산내면에 살고 있지만 산내면에 대해서 이제 유래나 지명 유래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동네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대본도 좀 써보고 그런 계기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한때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누구나 좀 문학소녀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거의 한 결혼해서 30몇 년 동안 정말 살림만 했는데 이제 진짜 거의 60이 다 되어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이런 걸 처음 해봤어요. 하게 됐습니다. 마을 방송국에도 작가, 엔지니어, 아나운서 등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민진 씨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촬영 같은 거는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기웃기웃 되다가 아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육아만 하다가 제가 스스로 뭔가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장비로? 일단 액션캠은 좀 이제 활용도가 더 높아지죠. MBC 촬영감독에게 직접 꿀팁도 전수받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해볼까요? 이웃들이 협찬해준 의상 오케이. 대본 검토와 카메라 세팅도 오케이. 자, 큐 들어가기 전에 오디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문 닫을게요. 취미로서 제가 항상 여기 있는 언니들이랑 이제 같이 원년 멤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돈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내 돈 내면서 이렇게 한다 주부가 돈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또 재밌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어서. 그리고 제일 좀 좋은 거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잖아요. 맨날 똑같고. 근데 여기는 뭔가 내 거 하나가 탄생되는 게 좀 좋죠. 다 만들었을 때 뿌듯하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나를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든 게 하나 나온 건 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내면 창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내면 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전에 사탄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를 삼키고 있는 곳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사내면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제 창고가 있었던 곳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창고에 있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네네. 지도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창고는 그 규모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마을 방송국은 사실 사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서로 이제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그러면 이런 방송을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송출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을 방송국을 좀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국을 하게 된 것은 사내면이 지금 24단이 해체가 되면서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 사내면이 좀 다른 밖에 외부의 인원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사내면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곳을 좀 소개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좀 여기 관광도 오고 또 여기 와서 구경하다 보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이 잘 돼서 우리 사내면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개국은 저희가 이제 2022년 7월 7일날에 개국을 하게 되었고요. 사내면 주민자치위원회랑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랑 MOU 협약을 맺어서 장비 지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도 이제 되게 이제 생소한 부분이었어서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 말을 해도 잘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거 좀 이렇게 시들해졌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점점 배우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아, 그러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내면 온 동네 방네는 지금 이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본업들이 있습니다. 영어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건재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활애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축하하시면 또 잘 될 수 있도록 파이팅 뒤에서 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마을 방송국. 방송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함께 제작하기에 온 동네방네 방송은 더욱 뜻깊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사내면 소식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니, 50분 넘게 촬영했어요. 너무 목 아프시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화천 아무래도 농사를 하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많이 연습해서 이제 소상공인분도 그렇고 여기 농사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마을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많이들 참여해서 이제 방송국이라는 것도 마을에 있는 방송국도 알리면서 이제 본인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마을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온 동네 방네 파이팅! 하나, 둘, 셋! 그 사람과 이제는 이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건 대학에서였습니다. 테리안과 신시아 두 사람은 이곳 관광호텔 조리과에 재학 중인데요.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번갈아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무척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리안 힘들어 말해. 멋있게. 네, 힘들지 않나요? 분명 소통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내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니 두 사람의 학교 생활 안 봐도 알 것 같네요. 기술 연수생으로 선발돼 먼 곳으로 온 만큼 그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제주를 만나고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소중하고 허투루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게다가 이렇게 떡하니 자격증까지 취득. 역시 최정숙 여고 졸업생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네요. 본인들이 벌써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일반 학생들은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된 기능을 땄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아마 볼 때는 산업기사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주말도 두 사람은 분주합니다. 아직은 어두운 이른 새벽. 신시아 씨가 빵가게에 출근해 작업을 하고 있네요. 남들은 다 쉬는 주말이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라도 더 배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갈 준비하고 6시에 대림 아파트에서 출발하고 여기 7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소 잘하던 것도 손이 떨리네요. 곧바로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조금씩 하지 마. 그러면 이 종이가 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네. 이거 봐. 이것도 길잖아. 어? 이것도 길어. 이것도. 하려다가 그냥
그냥 막 긴장해갖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네, 가끔 무섭게 하는데 이제 사장님의 성격에 적응했어요. 이제 기간은 얼마 안 남고 또 이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진짜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것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앞서 오븐에 넣은 초코 머핀. 와, 잘 구워졌네요. 고소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제주에서 꾸는 두 사람의 꿈도 빵처럼 잘 부풀어 맛있게 익어갔으면 좋겠네요. 잘 됐어. 잘 터지고 잘 됐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반죽 넣을 때 이쪽 끝머리를 좀 많이 놔. 이거 봐, 여기가 적지? 네. 적으니까 이걸 이렇게 양쪽에. 알겠습니다.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잘 적응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냥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빵 기술자로서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테디안 씨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나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여기서 빵 만들기 시작했어요. 테디안 씨가 네. 올라가가지고 후추 하나하고 상추, 네. 양상추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우유는 8개. 갓 성인이 됐지만 모든 게 낯선 제주. 그래도 잘 해낼 수 있겠죠? 헷갈릴 법도 한데 채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시장을 보는 테디안. 야채는 신선한 거, 네, 모양도 예쁜 거 사야 되니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일사천리로 시장을 다 본 테디안. 완벽하게 시장 미션 완료입니다. 키오스크 셀프 계산대도 척척.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게다가 영수증도 꼼꼼히 살펴보는 테디안. 이런 직원 두면 정말 든든하겠어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의 특급 칭찬이 이어집니다. 꽤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저기 할까 이런 게 없고 그냥 묵묵히 그러니까 뭐 하나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특별한 모임에 초대됐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제주에 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최기모 회원들입니다. 최정숙 선생의 뜻과 정신을 계승해 나눔과 봉사를 펼치고 있는 분들이죠. 15살일 때 제주도에서 서울 가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치마에다가 이름을 적고서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만세 그렇게 했다고 대한민국 만세 나라가.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외 여성들의 교육과 자립에 힘써온 모임이 유관순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5년 동안 최정숙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던 특히 그 부룬디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고 저희들이 상을 타게 된 것이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동안 우리 최정숙 선생님이 이 제주에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 덕에 저희들이 상을 타는 것 같았어요. 최정숙 선생의 제자로 그 인품과 정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황옥선 회장. 해가 갈수록 선생의 그 높은 뜻이 새록새록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와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더더욱 느껴지니까 교장 선생님을 뵙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탄 것을 계기로 저희들 그 최규모 모임에서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뭐냐 했더니 애국이래. 나라를 사랑하는 거래.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이 욕심 가지고 가기를 했어요. 부른디! 부른디! 얼마 후면 부룬디로 돌아가게 될 두 사람. 제주에서의 따뜻한 정을 기억하며 부디 멋진 여성 리더가 되길 응원합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색다른 맛, 독특하고 매력있는 동남아 음식 만나러 가볼까? 태국 분위기에 맞게끔, 동남아 분위기에 맞게끔 무대를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레스토랑을 보신 겁니다. 진짜 태국에 놀러 온 것 같아. 지금도 친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지금 인테리어 부분을 보석인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태국 음식점 하면 쌀국수 먼저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좀 더 뭐가 있을까, 다른 데와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푸뽕뽕커리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씹는 감이나 그리고 향이나 그리고 부드러운 감이 좀 더 고소해요. 뽕뽕커리 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어서 처음에 나갔을 때 손님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서 최근에 다시 리뉴얼해서 나갔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좋습니다. 끝없는 연구로 만들어진 카레라니 어떤 맛일까? 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향이 너무 세서 못 먹겠다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인 음식을 최대한 향을 좀 줄이고 한국식 입맛에 맞게끔 간을 다시 조절을 해서 지금 진행해 주고 태국음식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연령층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다 라는 그런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사디카. 입구부터 인도 느낌 물씬! 나마스테!
제가 2014년에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또 인도랑 파키스탄 음식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난이나 커리 같은 거 많이 먹고. 파키스탄의 인도 음식을 한국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90% 거의 다 한국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한 10% 가끔씩 외국인들이 있는데 근데 거의 한국 분들이 많아요. 반죽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난이 어떻게 벽에 착 붙어있지? 오리지널하게 만들면 그건 이제 향신이나 기름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분들 입에 맞춰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손으로 찢어야 제맛이지. 이게 바로 인도의 향인가? 입안 가득 풍미가 넘쳐흐르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도 음식이나 파키스탄 음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최대한 한국에서 엄청 유명 인도 음식이 유명해지는 걸로 그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슬람 레이쿰 가나 마제제 카에